조윤질 배우님, 작가님, 연출가님, 김서윤의 네. 톡톡쇼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타이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잘 놀고 잘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로 시작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연기를 혹시 전공하셔서 배우를 시작하셨나요? 소개를 좀할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부터 배우 활동을 좀 했었어요. 아역 배우 하셨나요? 네. 뭐 아역 와. 배우라면 아역 배우인데 이제 네. 무대에 좀 서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 배우를 계속 하고 싶다, 무대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경제학과를 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뮤지컬 동아리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배우로서만 무대에 서다가 그 동아리 들어가고서는 연출 그리고 작가 를 처음 하게 된 거죠. 20대 초반에 저의 고민이 나는 너무 게으르고 왜 살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되게 게으르지 않게 제가 열심히 재밌게 일을 하는 모습을 발견을 했고, 아, 나는 그러면은 연출이라는 거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럼 연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까 하다가 진짜 단순하게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브로드웨이를 가야겠다 생각해서 뉴욕 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왔죠. 그럼 거기서 연출 네, 연출 공부하면서 밤에는 이제 클럽에서 바텐더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현장의 이제 경험들이 이제 한국에 네. 돌아와서 배우로, 작가님으로, 연출가님으로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굉장히 도움이 된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인간 주인지로서는 좀 후회하긴 하거든요. 가서 너무 고생만 하고 오지 않았나. 그리고 정말 숙제가 뭔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영어를 잘 못했어서 그냥 저는 가서 부딪혀서 하면 늘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겪었던 그런 힘든 일들과 이런 게 연출로서, 작가로서, 배우로서 이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그리고 저에게 좀 의미가 깊었던 작품은 윤지는 오늘도 자기 싫어한다라는 제목의 1인극이었고요. 제가 배우이자 작가이자 연출로 1인극을 했던 작품입니다. 몇 근데 년도 작품이었을까요? 이게 2018년도 작품이었고요. 그렇게 연출 공부를 하고 와서 연출을 했어야 되는데 배우로 데뷔를 하게 돼서 배우 활동을 하고 또 연기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하다가 다시 연출로 좀 시작을 하게 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로서도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저의 고민들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시작을 했던 계기였기도 해요, 그 작품이. 네. 현재는 작가님, 연출가로 더 이제 활동을 넓히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작품을 현재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실비아 살다라는 뮤지컬을 쓰고 연출하고 이제 제작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실비아가 주인공 이름인가요? 네, 주인공 맞고요. 미국에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래서 고 실존 인물의 삶과 저 조윤지의 삶이 되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소재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걸 이제 뮤지컬로 네. 공연을 하시나요? 네. 공연이 7월이면 이제 시작이 될 작품인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 작품이 2년, 3년 전부터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고 두 번의 쇼케이스를 거쳤어요. 두 번의 쇼케이스를 하면서 작품을 계속 디벨롭을 해왔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제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저의 약간 동반자 같은 친구가 저기 앉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게 투합해서 좋은 작품으로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라는 마음에서 제작까지 해서 또 저희 쇼케이스 때부터 함께했던 배우들 그리고 새 배우분들도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하고 배우분들도 정말 다행히 부족한 저를 믿고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윤지 작가님의 어떤 삶과 실비아라는 작가님의 어떤 삶이 사실 우울증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런 게또 사회적인 이슈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끄집어내셔가지고 특별히 더 담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담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지만 예전에 우울증이 심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다내 잘못이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나에게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술 마시면 술에 취하듯 그런 일인 거고 대신 그렇게 탓하지 않고 이 상황이 뭔가 해결이 되거나 세상에 힘든 일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건네고 싶은 것 같아요. 가장 그게 큰 것 같아요.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작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재미가 있으시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제가 배우일 때 우리나라에 너무 오디션 문화가 없어서 난 저 작품을 하고 싶은데 오디션 자체가 없으니까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연기를 저 무대에 서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사실 내가 뭔가 연출이 되거나 제작을 하게 된다면 오디션을 통해서 정말 실력이 있지만 기회가 없어서 무대에 서지 못하는 배우분들과 함께하는 기회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 뭐 그런 것이 뭐 재미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인 것 같고요. 뭐 어려운 점들은 오히려 그런 입장들과 이런 거를 다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걸 다 감안해서 뭔가 사실 연출로서 제작자로서 뭔가 선택을 딱딱 좀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고민이 많다 보니 오히려 저에게 좀 어려움이 오히려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너무 알기 때문에 때로는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맞아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연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만통님 뮤지컬, 창작 뮤지컬이라고 표현이 맞을까요? 제가 하고 싶은 예술을 대중과 잘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꿈인데요. 사실 제가 제작을 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시도해보고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작품으로 승부를 보고 오디션으로 배우고 분들을 캐스팅을 하고 뭐 등등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 선에서 독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잘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번에 한번 해보고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풀어내시고 소재, 주제들을 연결하시고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으실까요? 경험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좀 예민하게 많이 느끼는 것도 있고요.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생각하게 되고 관찰하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사람이 겪는 트라우마나 상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런 걸로 출발이 되고 또 저의 그런 경험들에서 아무래도 출발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하시나요? 제가 이제 여행하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처음 딱 가는 곳이 시장을 가요. 어딜 가나 시장을 가서 생생한 그 현장의 느낌을 받기 위해서 가서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하고 그냥 평소에 저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니까 구경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글로 풀고 연출로 풀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를 잠깐 하는 중간에 작가님만의 연출가님만의 딱 세계관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사람의 관심이 초점이 일단은 맞춰져 있고 그 사람이 고민하는 상처받는 어떤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맞아요. 스토리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은 게 많으신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으로 연출가님으로 또 작가님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다름이 있을까요? 작가로서는요 최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감정들과 이런 것들을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낼 수밖에 없고 능력이 안 돼서 그리고 그래야 그것이 어떤 진정성의 부분에서 관객들과 닿았을 때 좋다고 저는 느껴져서 그러려고 하고요. 연출을 할 때는요 제가 무대를 좋아하는 것은 무대라는 공간이 주는 제약들이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제약을 어떤 재미로 표현하는 재미로 치환해서 표현을 하는 무대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미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고민하고 표현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작자로서는 이 프로덕션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든 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저의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관객분들이 실비아 살다 작품을 봤을 때 이거 하나만큼은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좀 메시지라고 해도 좀 거창하지만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정말 작게나마 위로와 네 위로와 작은 연대 공감 네, 네 공감을 느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 아무래도 뭐 우울증 그리고 자살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 굉장히 무겁게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재미도 있나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아, 진짜요? 네, 물론 그 주제를 뭐 재미있게 풀어내는 이거는 아니지만 어떤 형식적인 재미와 뭐 그런 정말 무대가 줄 수 있는 재미에 대해서 많이 많이 이렇게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춤도 정말 많거든요. 저는 살짝 그 스토리를 들었을 때 네. 제목을 들었을 때 약간 슬픈 이야기? 새드한 이야기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또 뭐 반전이 또 네. 재미있는 스토리가 네. 또 있다고 하니 그렇습니다. 다양한 요소가 함께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실비아의 네. 살다를 관심 갖고 네, 네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배우님, 네. 또 작가님, 연출가님, 제작자님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데 이 네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잘 맞고 좀 더 의미가 있는 쪽이 어디 쪽일까요? 너무 어렵네요, 진짜. 일단 네. 배우, 연출, 작가, 제작 네. 네.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재미가 있는. 네, 물론 제가 글을 쓸 때 진짜 너무 너무 괴롭. 기도 하고 진짜 네 가지 역할 다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배우 할 때가 가장 재밌는 것 같긴 하고요. 잘 맞는 거는 또 아무래도 연출이 연출. 아닌가 네. 싶은 것 같아요. 버라이어티하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 더 긴 시간을 가셔야겠지만 삶의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 같은 사람과 그 사람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어디 갔지? 그 선물아 어디 갔지? 저기 있던 선물이 하나 있는데 예. 작품을 하게 된 것도 이 저의 의미도 굉장히 크지만 사실 그 작곡가라는 김승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사람이랑 함께 하게 된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항상 옆에 있어줬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네, 가장 선물 같은 사람이고 또 다른 분은 없으신가요? 저희 쇼케이스 때부터 함께 온 배우가 지금 세 친구가 있어요. 뭐 최태희 배우, 이민규 배우, 장두환 배우 이렇게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네, 선물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김승민 작가님 또 새 배우님을 얘기하셨는데 네, 소중한 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어떨까요? 아, 그 사람들에게요? 네. 지금 반전이 있는데 너무 웃기다. 아, 너무 네. 인터뷰 통해서 봐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게요. 참 재미없는 사람들. 그냥 뭐 함께 해주어서 그리고 믿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네요. 고맙다. 네. 네 그 한편에 네.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의미가 있는 거 가장 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님, 작가님, 또 연출가님, 제작자님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꿈을 꾸는 꿈나무들 친구들에게 키워드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꿈나무라서 이제 말할 자격이 될까 생각이 네. 들긴 하지만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믿고 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거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문화도 굉장히 침체기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연 문화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하실까요? 맞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계기로 굉장히 영상으로 네. 많이 뭐 송출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생겼고 그렇게 영상 콘텐츠와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방식들과 뭐 사업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흐름과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이런 흐름에 어떻게 같이 함께 나아가야 할까를 아직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저는 공연의 홍보를 한번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미국의 시인인 실존 인물 실비아 플라스라는 시인에 대한 그리고 그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 작품에서는 그녀와 함께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자신이 하지 못했던 혹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편에 서주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를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네. 그런 공연이 될 것 같고 진짜 아름다운 음악과 즐거운 춤과 작은 위로를 함께 받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공연이 많은 관객분들과 진심으로 많은 분들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리고 정말 작지만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현재 가장 큰 목표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차기작들을 좀 구상을 하고 쓴 것도 있고 한데 다음 작품이 네. 되게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상을 하나 받아서 네, 어떤 상을 받으셨을까요? 네, 창작센실의 대본공모라는 네, 그런 네. 지원 사업이 있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것도 어떤 인격 장애에 관한 어떤 여자의 이야기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개발할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살바도르 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달리보다 그 달리의 연상의 러버라고 해야 되나요? 연인이 있었는데 그 갈라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어떤 나이가 들어가는 여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것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뮤지컬 실비아의 살다 많은 관객분들에게 공감과 감동으로 더 멋지게 작가님으로 연출가님으로 제작자님으로 더 날개를 펼쳐주시길 조윤지 작가님, 연출가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